이 회사를 장악하겠다. 장악하겠다. 네. 라고 하는 이제 의지가 보이는. 도대체 신주 발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 시민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포탈로 가는 이제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전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계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돈도 필요하고. 아, 그 목적이 이게 제, 네. 제 51%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아, 그건 아니죠, 당연히. 강진구 이사에게 주식 5,300주를 발행하고 발행가액은 주당 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2022년 6월 7일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는 이사회로부터 갑작스럽게 해임 통보를 받았다. 저희가 지금 해임 결정을 하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왜 이런 결정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한 가지 하나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해임을 할 만한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일단은 그 구체적인 그 해임 사유를 떠나가지고. 네. 어느 순간부터가 그 신뢰의 위기가 싹이 텄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뢰의 위기가 더 이상 이제 대표이사직을 이제 맡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에 사실은 이르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강 기자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방송에서 내세운 것과 달리 뚜렷하게 이렇다 할 해임 사유는 없었다. 정천수 대표가 미국에 온 지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여기는 미국 주 중에 애리조나라는 곳에 와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 온 이유는 시민포탈, 열린포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만 가지고 백지 한 장 들고 온 상태입니다. 정천수 대표는 한국에 기울어진 언론의 대안으로 시민포탈 설립을 생각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미국으로 무작정 건너가 사업 설명회를 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시민포탈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시민들은 빠르게 호응했고 모금 한 달 만에 18만 불이 모였다. 그렇게 시민포털 사업이 순조롭게 이어지던 듯 어느 날 갑자기 구글 보안 알림이 떴다. 누군가 구글 애드센스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 중 하나를 삭제한 것이다.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정천수 대표와 최영민 감독 둘 뿐이었다. 정천수 대표는 당황했고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 했으나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어 바꾸지는 못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계정 이용이 정지되었다. 그 사이 최영민을 비롯한 강진구, 박대용, 김두일은 긴급 방송을 했다.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급하게 하는 거는 정천수 대표가 열린공감TV 채널에 소유권을 본인 개인이 독점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정천수 대표가 시민포털 사업을 열린공감 법인과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진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천수 대표를 해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빠르게 정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 통신사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뉴스 도매상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통신사를 설립하고 2단계로는 그러한 실시간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뉴스 앱을 제작을 하겠다. 그리고 3단계로는 이제 시민 포털로 시애틀 교포에서 안전하게 파킹되어 있는 어떤 18만 달러 우리 미국 교포 들의 그 소중한 후원금들은 저희 열린공감TV가 계속해서 새로운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그런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는 그런 대장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거다.
하지만 그들은 시민 포털 사업을 자신들이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들이 시민 포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이유로 정천수 대표를 해임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다. 그리고 3주 뒤 강진구를 비롯한 이사들은 정천수 대표에게 이사회를 열어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당한 절차와 법은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에 정천수 대표는 내용 증명을 보내 신주 발행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정천수 전 대표가 계속 지속적인 도발을 합니다. 51% 본인이 이제 그 과점 대주주니까요. 과점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총회를 이제 소집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의 이제 그 이사회의 결정들을 무력화시키고, 예. 본인이 이제 51% 주주로서 주주 이사회를 물갈이하고 그리고 결국 본인이 그 원하는 방향대로 이 회사를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가 보이는. 아울러 일반적인 해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천수 대표는 신규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겠다는. 법적으로 허용된 임시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시민 언론 열린공감 측은 정천수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이용해 회사를 사유화하려고 한다고 방송했다. 도대체 신주 발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 시민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포털로 가는 이제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전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목적이 이게 제 51% 지배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신주 발행을 누구한테 하실 건데 그러면? 주주에게 하실 거예요? 제3자에게 하실 거예요? 신주 발행은 이제 지금 조금 더 고민 중인데 일반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네. 국민들 상대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언론계 유관 기관이나 언론 관련 기업들 또 뭐 언론계 원로들. 하지만 강진구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강진구 이사가 이탈을 한다면 이런 열린공감 TV가 해체해 준다는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방안을 통해서 열린공감 TV 경영상의 중대한 그 위협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천수 이사가 자신의 보유 지분을 양도해 주실 것을 우선 요청드립니다. 당초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증자를 통해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합니다. 지금 이사 상임 중에 이인이 찬성했으므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하는 통과가 됐습니다. 상법 418조 2항과 정관 11조에 따라서 보통 주식 5,300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당 1만 원의 가격으로 발행 가격으로 발행하고 발행 절차는 대표이사 최영민에게 이름할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의 2가 찬성을 했으므로 강진구 이사에게 주식 5,300주를 발행하고 발행가액은 주당 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강진구가 불참한 이사회에서는 오로지 강진구만을 위한 유상증자 의결권을 통과시켰다. 그의 존재가 곧 회사의 이익이므로 경영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그가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강진구는 열린공감TV 법인의 일대 주주가 되었다. 상법상 법인에서 신주를 발행하면 우선권은 기존 주주에게 있다. 이는 열린 공감 정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들은 대주주인 정천수 대표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신주를 발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그게 기존 대주주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많은 큰 유상증자를 하는 예는 실제로 상장사에 없어요. 그 연례가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엎을 정도로 그게 큰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인데요. 51% 일대 주주를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해서 기존 주주의
집행을 하면은 그 주식 가치를 취득시켜버린다? 그거는 조금 자본충실의 원칙이나 주주평등 원칙에 좀 반할 것 같은 그런 이슈는 있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대기업 위생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사내 이사라고 오늘 이사회 외에는 정천수 이사님은 여기에 저기 출입을 네. 하는 게 곤란합니다. 이사 누구 명령으로 해요? 뺏어가셨기 때문에 누구의, 죄송합니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명령? 이사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법과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신주 발행을 강행한 것일까? 왜 그렇게 서두른 것일까? 그 정관에 보면은 이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와 그리고 이사회에서 지정한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최감독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네, 뭐 최감독이 일단 해주시고요. 네. 왜 박대용 기자는 미국에 있는 정천수 대표에게 대표가 가진 이사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을 최영민에게 주라고 한 것일까? 그런데도 왜 굳이 그런 요구를 한 것일까? 51%의 주주로서 발톱을 드러내고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들로 완벽하게 이제는 이사회를 장악하겠다. 시민에게 채널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정 전 대표의 의지와 얼마나 부합하는 인물들이요. 시민언론 열린공감 측은 정천수 대표가 개인의 탐욕을 위해 회사를 사유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 열린공감TV는 제 게 아닙니다. 주식회사 열린공감TV는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인인 거예요. 제 게 아니에요. 50% 지분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 회사가 아닙니다. 저는 주식회사 열린공감TV를 떠날 때 제 지분을 주식회사 열린공감TV로 다 환원한다고 늘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강진구는 이사로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대표가 되었고 5,300주를 가진 대주주가 되었다. 단돈 5,300만 원의 채무액제로 순자산 20억 이상 회사의 대주주가 된 것이다. 김영 나님 하세요. 됐어요. 네? 여러분들끼리 다 하세요. 하세요. 자 그럼 대신 낙도 좀 시겠습니다. 낙도 해준다 얘기 듣기가 네. 아무튼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현재 주식회사 열린공감의 대주주는 바뀌었다. 열린공감TV의 주인은 누구일까? 열린공감TV를 사유화하려고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